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0번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질 때 안전운전 방법 중 옳은 것은 했으나 빙판길이요. 핸들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조작한다. 그죠?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고 있으면 이쪽으로 핸들을 돌려줘야 돼요. 차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마찰력이 증가하면서 안전하게 설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1번이 답이네요. 수동 변속기의 경우는 저단 변속을 해야 되고요. 핸들을 반대로 조작하면 안 되고 주차 브레이크를 이용하면 위험합니다. 차휙 돌아갈 수가 있어요. 위험하죠. 답은 1번. 핸들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조작한다 되겠습니다. 411번. 안갯길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했습니다. 안갯길 도로요. 예, 아주 천천히 감속해야 되고 안개등도 켜줘야 되죠. 그 얘기 물어보는 게 뭐냐 했습니다. 1번. 커브길이나 교차로 등에서는 경비를 울려서 다른 차를 비키도록 하고 빨리 운행한다. 틀렸죠. 감속 운행해야 됩니다. 시야 100m 이내로 들어올 때는 무려 50%나 감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운행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개가 심한 경우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 전조등을 상향으로 한다. 상향으로 하면 안 되죠? 상대방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또이 안개가 꼈을 때는 상향등을 켜도 빛이 산란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더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3번 안갯길 도로에서는 안개등만 켜는 것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 안개등만 켜는 게 아니고 미등도 켜줘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 또 위험한 경우 비상 깜빡이도 켜줘서 뒷차한테 알려주고 이런 것도 해야 되죠. 4번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가드레일, 중앙선, 차선 등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도로가 어디인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드레일 있다, 중앙선이나 차선인지 보인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위치 파악이 가능한 곳으로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서행하는 게 좋습니다. 답 4번이 되겠네요. 412번 눈길이나 빙판길 주행 중에 정지하려고 할때 가장 안전한 제동 방법은 했습니다. 눈길이나 빙판길 정지 방법이요. 브레이크 페달 힘껏 밟으면 어떻게 돼요? 차쫙 미끄러지죠? 그러면 안 되고. 풋브레이크와 주차 브레이크를 동시에 작동해서 신속하게 차량을 정지시킨다. 그럼 바퀴 완전히 정지하기 때문에 완전 썰매처럼 돼요. 위험하죠? 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엔진 브레이크로만 감속을 한다. 그렇게 하면 또잘안 서죠? 그럼 안 되고. 엔진 브레이크로 우선 속도를 떨어뜨린 후에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여러 번 따따따따 밟아서 정지를 하는 거, 요게 맞는 방법이죠.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로 웅 해서 이렇게 차를 일단 속도를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풋브레이크를 탁탁탁탁 끊어 밟으면서 미끄러지지 않게 조향장치를 잘 유지시키는 게 안전한 제동 방법 되겠습니다. 답 4번 되겠네요. 413번 비가 오는 날 구부러진 길을 주행을 할때 가장 안전한 운전 행동은 했습니다. 커브길이요, 커브길. 길 이렇게 생긴 길이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주행해야 되냐 했어요. 평상시보다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더 많이 유지한다 했어요. 이거 맞네요. 네. 왜냐하면 비가 온 날은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일로 튕겨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위험하죠. 이쪽으로도 튕겨나갈 수가 있고. 네. 속도를 떨어뜨리고, 앞차가 갑자기 천천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동거리는 또 늘어나니까, 뒷차가 앞차를 충격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죠. 맞고요. 날씨에 상관없이 평상시대로 주행하면 안 되죠. 비가 오는 날은 좀더 속도를 낮춰야 되고, 비가 오는 날은 안전거리뿐만 아니라 속도도 낮추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운전 행동은 평상시보다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더 많이 유지한다. 1번이 되겠습니다. 414번. 자갈길이나 울퉁불퉁한 도로를 주행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했네요. 자갈길이요. 돌이 막 깔려져 있는 그런 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속도를 높여서 신속히 주행하면 타이어 다 터져요. 이거 위험합니다. 또 차량의 속도는 잘 정비된 도로에서와 같이 유지하면 안 돼요. 속도를 줄여서 감속 운행을 해야 되죠. 핸들을 최대한 가볍게 잡고 주행한다면 핸들을 꽉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자갈 때문에 핸들이 획획 돌아가죠. 그리고 급제동, 급가속, 급핸들 조작을 하지 않는다. 예,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저단 기어로 저속으로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통과하는 게 올바른 운전법이죠. 급제동, 급가속, 급핸들 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15번 짙은 안개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짧을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했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은 경우요. 이때 전조등이나 안개등을 켜고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서 운전을 한다. 이거 맞죠? 네, 전조등과 안개등을 켭니다. 앞차와 거리를 좁히면 사고 위험이 있죠. 왜냐하면 가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앞차가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차 거리를 충분히 늘려줘야 됩니다. 전방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는 중앙선을 넘어가면 큰일 나죠. 반대편 차량도 내 차를 볼수 없기 때문에 중앙선 넘어가게 되면 충돌 위험이 커지죠. 안개 구간은 속도를 내서 빨리 빠져나간다. 속도를 내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개 구간을 통과할 때, 가시거리 짧을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전조등과 안개등을 켜고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운전한다. 1번이 되겠습니다. 416번. 내리막길 주행 중에 브레이크가 제동이 되지 않을 때 가장 적절한 조치 방법은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동을 꺼요.
더 위험하죠. 저단 기어로 변속한 후에 차에서 뛰어내린다? 이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 차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는 상태인데 뛰어내리는 거 위험하죠. 또 그리고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요. 뒤에 차가 또 사람을 충격한다든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핸들을 지그재그로 조작하면서 속도를 줄인다. 그렇게 한다고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속도가 아니죠. 내리막길이 상태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단 기어로 변속해서 감속을 한 후 차체를 가드레일이나 벽에 부딪힌다. 저단 기어로 변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엔진 브레이크가 생성이 되죠. 엔진 브레이크를 쓸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속도를 일단 한 단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차를 가는 거예요. 여기 가드레일이나 벽에 이렇게 쫙 부딪히면서 속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이 답입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317번 터널 안 주행 중에 자동차 사고로 인한 화재를 목격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저 앞에 이제 차가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앞에 불이 났네? 요걸 확인한 상태입니다. 요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차량 통행이 가능하더라도 차를 세우는 것이 안전하진 않죠. 만약에 소통이 가능하면 신속하게 터널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터널 안은 금방 연기가 차고 금방 불로 휩싸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답이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를 세운 후에 자동차 안에서 화재 진압을 기다린다. 터널 안에 기다리는 게 위험합니다. 신속하게 빠져나오시는 게 좋아요. 물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죠.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에 열쇠를 꽂아놓고 시동을 끈 다음에 내려서 도보로 탈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통과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를 세운 후에 자동차 열쇠를 챙겨서 대피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 차를 치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챙기면 안 되고 열쇠를 그 차에 그대로 두고 대피를 합니다. 연기가 많이 나면 최대한 몸을 낮춰 연기가 나는 반대 방향으로 유도 표시 등을 따라 이동을 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연기가 보통 위로 차기 때문에 몸을 최대한 낮추면은 그만큼 연기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몸을 낮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기 나는 반대 방향으로, 연기 뚫고 지나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유도 표시 등, 그러니까 터널 보면 벽면에 이렇게 등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그 표시 등을 따라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바람직한 대응 방법을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18번 급커브길을 주행 중일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했습니다. 이렇게 쫙 주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급커브길 안에서 핸들을 신속히 꺾으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고 통과를 한다. 휙 핸들을 꺾는 거, 이런 것도 차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급커브길 앞에 직선도로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인다.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충분히 줄인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통과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맞는 얘기죠. 급커브길은 위험 구간이므로 급가속해서 신속히 통과하기는 위험합니다. 급커브길에서 앞지르기 금지 표지가 없는 경우 신속히 앞지르기 한다? 아니죠. 앞지르기 표지가 없더라도 앞지르기 안 하는 게 안전합니다. 답은 2번 급커브길 앞에 직선도로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인다 되겠습니다. 419번 풋브레이크 과다 사용으로 인한 마찰열 때문에 브레이크에게 기포가 생겨서 제동이 되지 않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습니다. 베이퍼럭 현상이라고 해요. 베이퍼가 무슨 뜻이냐면요, 수증기라는 뜻이에요. 수증기에 의한 락 잠김 현상. 잠김은 이제 작동이 불능한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작동 불능. 그러면 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발이 브레이크를 계속 밟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브레이크 부스터에 의해서 브레이크 액이 압력을 받아서 브레이크 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캘리퍼 브레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잡고 있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여기가 브레이크 디스크에 빨간 선만큼 떨어져 있다가 이걸 밟게 되면 이게 탁 붙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디스크를 딱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방식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마찰이 일어나 이 부분이 굉장히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열을 전도되면서 여기 브레이크 액이 뜨거워지게 돼요. 여러분 라면 끓여보셨죠? 가스불 이렇게 키면 처음에는 없다가 어디선가 그 냄비 안에서 뽈뽈뽈뽈 일어나죠. 분명히 나는 거기다 공기를 삽입하지 않았는데도 공기가 막 발생합니다. 그런 것처럼 브레이크 오일도 열을 받게 되면 그 안에서 기포가 발생하면서 끓어올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이제 기포가 차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공기들이 빠져나가면서 얘는 밀리지만 그 공기가 빠져나간 만큼 브레이크 액이 앞으로 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발은 쑥 들어가는데 액은 전달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이 현상을 바로 브레이크 액에 기포가 생겨서 제동이 되지 않는 현상 베이퍼럭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스탠딩 웨이브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요거는 타이어 공기압이 불량해서 타이어 표면이 물결 쳐지는 현상. 타이어가 여기 뒤에가 이렇게 구겨져요. 그래서 타이어가 아주 진 이겨지기 때문에 갑자기 고열이 발생하면서 타이어가 뻥 터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현상 중에 하나죠. 스탠딩 웨이브도. 그 다음에 로드 홀딩은 이제 노면에 얼만큼 밀착되어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용어고요. 언더스티어링은 회전 시 회전 방향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려는 현상, 그 원심력에 의해서 차가 획 밖으로 밀려나가는 이 현상 있죠? 이걸 언더스티어링이라고 해요. 문제에서는 브레이크에게 기포가 생겨서 제동되지 않는 현상을 물어봤으니까 베이퍼록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20번
주행 중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강풍이나 돌풍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했습니다. 속도를 높여서 터널 입구 다리 위 등을 신속히 벗어나야 안전하다. 속도를 높이게 되면요, 차량의 무게중심이 위로 뜨죠. 그러면서 강풍에 차가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속도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강풍이 불면 자동차는 차로를 이탈할 수 있으므로 바람에 자동차를 맡겨야 된다? 아, 지금 차는 요트가 아닙니다. 바람에 자동차 맡기고 그러면 위험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강풍이 부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 아니죠. 우리나라 강원도 산간지방 같은 데 보면 산과 산 사이의 교량구간 이런 거 강풍 문제로 아주 위험하죠. 조심하셔야 되고, 운전자는 절대 감독해야 하며 안전운전에 집중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죠. 이거는 돌풍 지역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4번, 감속과 집중 운전 되겠습니다.